오늘 사연은 팬티하우스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인스타 친구 멸망시킨 썰 이야기 시작합니다. 제 친구는 SNS로 돈을 법니다. 네! 자, 오늘은 짱돈가스 리뷰! 자, 지금 3시간째 줄 서기 중인데요. 자, 이제 들어가서 먹어볼까요? 이야! 이 담백한 기름! 크, 너무 맛있어 보이죠? 자, 한 입! 아삭! 그때마다 제게 부탁해서 이것저것 시켰죠. 줄 서느라 고생했어. 다음에도 부탁할게. 근데 있잖아, 나 이제 못 도와줄 것 같은데. 아, 왜 그래? 난 너 없으면 안 돼. 용돈도 줄게, 응? 아, 차라리 내 매니저해라. 먹을 것도 사주고 적지만 돈도 줘서 함께 다녔습니다. 하지만 친구는 점점 이상한 광고에 거짓말까지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유럽 앞바다에서 요트를 탔답니다. 이탈리아 상어! 와, 최고! 내일은 시베리아 귤 까먹기 챌린지를 해볼게요! 야,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들키면 어떡해. 아, 괜찮아. 이래야 광고주들이 좋아해. 내 돈, 내 산! 자, 제 최애템 엉덩이 마사지기예요. 자, 이제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이렇게 대기만 하면 골반도 커지고 엉덩이도 커져요! 진짜로! 과장이 심해질수록 좋아요도 많아지고 돈도 더 많이 벌었죠. 친구는 스케줄 관리에 옷과 메이크업까지 제게 맡겼죠. 심지어는 출연까지 부탁했습니다. 야, 내가 그동안 먹는 거 잘 봤지? 비슷하게만 하면 돼. 빨리 앉아. 싫어. 나 얼굴 나오는 건 싫단 말이야. 이거 하면 두 배 줄게. 20만 원. 이제 킨다. 결국 억지로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는 척 연기했죠. 하지만 그 음식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었고 친구는 허위 광고 논란에 휩싸였죠. 와, 진짜 양심 없다. 저걸 자기 돈 주고 사 먹는 게 말이나 됨? 친구도 나와서 얼굴 팔더니 채! 연기자였나 봄. 여러분, 사실 이 광고는 제 친구이자 매니저인 김순희의 부탁을 받아 진행했어요. 제가 대신해서 모든 사과 말씀드립니다. 친구는 이 비난의 화살을 전부 제게 돌렸죠. 야, 너 미쳤어? 이게 왜 내 잘못이야? 아, 한 번만 봐주라. 응? 친구잖아. 이번만 넘어가면 또 괜찮아질 거야. 더 이상 친구란 생각도 안 들고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. 친구란 이름으로 그녀는 절 팔았고 말 안 한 허위 광고만 수십 편 찍었습니다. 자료 첨부합니다. 제발 양심대로 살자, 응? 정신 좀 차려! SNS에 그동안 갖고 있던 자료와 진실을 밝혔죠. 친구는 우정팔이범으로 유명해져 지금은 광고도 아예 못 봤더라고요. 흐미! 우정까지 팔다니! 참말로 나쁘다! 그래도 사연자 덕분에 속이 시원하네! 니둥이들도 친구한테 잘해야 한다! 알겠지?